백내장 수술 후 안약 점암 방법. 백내장 수술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올바른 안약 점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약을 넣기 전 깨끗하게 손을 씻으세요. 안약 사용 기한은 개봉 후 한 달 이내로 기한이 지나면 폐기하여 주세요.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한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안약을 각각 따로따로 사용해 주세요. 안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 서로 다른 안약은 순서 상관없이 5분 간격으로 넣어주세요. 안약을 넣을 때는 검지로 아래 눈꺼풀을 내리고 안약병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 방울씩 넣어주세요. 눈 밖으로 흐르는 안약은 손이나 옷으로 닦지 말고 깨끗한 거즈나 티슈로 닦아주세요. 안약을 넣은 후 눈꺼풀 안쪽을 눌러주면 안약이 코나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눈을 위한 백내장 수술 후 안약 점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